He's going to tell us about the violin and we'll be okay. Peter, he's going to tell us about it. Okay. First, there's two parts of baby. Wait. 내가 바이올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가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태까지 보신 낯선 행동 중에 제만큼 한 행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아이가 변화하는 과정, 또 어떻게 변화하는 가능인가 그걸 살펴보시다. 그리고 기운이 장사야. 애가.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은 자기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 얘는 그 예측을 못하니까 때리게 되면 엄청난 파워로 때리게 됩니다. 선생님의 반응도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지도 몰라. 끊임없이 교육시키시죠.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걸려요. 결과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저보세요. 기운이 장사야. 예측을 어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바로
totally froze. Very quickly, I realized I needed some help from everyone, you know, from the kids. I needed them to be involved. And we decided, after talking with different groups of people, that if the kids can have some more ownership of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it is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groups. 아마도 아이는 다른 데가 있었고 저분은 이제 상담 선생님이신 거예요. So, 예, 기막힌 얘기랍니다. 예, 아이들이 저렇게 아이들이 아니지. 회의를 시켜놓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정확하게 말, 태클, 친구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동료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giving him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it. But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supposed to be doing. 첫 번째 그 판단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코치해 주시나요? 바람직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끊임없이 그 다음에 제시를 계속해 주셨어요. 지금 여기 그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팁을 말씀해 주세요. 동료들 관심 갖지 말아 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도 학교 나가서 애들하고 수업할 때 이제 애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그게 왜냐하면 관심 끌기거든. 바람직하지 못한 관심 끌기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거기다 관심을 주게 되면 그건 그에게 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저는 담임하면서 계속 그래. 3월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애들이 학급에서 찌질한 행동을 할 때 절대 박수 쳐주지 마.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웃어줄 때 그 아이는 그것이 관심 끄는 것의 목적이 충족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있을 때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결국 재수할 수밖에 없어요. 학년 초부터. 개무시야. 개무시.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때 개무시. 그러면 계속 하잖아요. 잘하는 애부터 다가가세요. 전략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똥이하고 그녀는 그거 안 하고 계셔. 신경 써요. 그 아이들 때문에 늘. 들어갈 때마다 몇 반 수업이네. 걔네들 또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그러면 걔들은 눈치 더 채. 그리고 어떻게든 최고의 명강이는 휴강이잖아요. 애들도 그걸 알아요.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수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재밌어야 된다는 거야. 재밌으면 애들이 그렇게 못하게. 그 시켜도 왜 수업을 방해해. 애들을 선생님 편으로 만드는 건 역시 재미있는 수업 방법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 할 때 여전히 그 아이들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설명하시고 애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 특히 ADHD들은 뭐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귀가 막혔다. 그 아이들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잘하는 모둠부터 가서 이렇게 가서 잘하는 모둠 애들 거부터 와 얘들아 이거 봐 아이디어 괜찮지 오 그리고 저는 저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맡기면 안 돼 개무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왜 안 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저 맨 뒤에 가서 얘들아 이거 봐 그러면 이 아이, 저 아이, 그 아이가 칭찬받아. 그러면 드디어 얘네들이 스스로 외로워져. 오늘 뭐 하는데 이렇게 얘네들 칭찬받고 뭐 상품도 갖고 그러는 거지? 그제서야 이제 아이들이 하고, 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게 굉장한 거야. 여기서 뭐 안 하고 못 하는 애들하고 가서 씨름하면 수업 전체가 늘 어떻게 해라? 열심히 하는 애들부터 순서로 찾아다니는 것이죠. 못난 행동 어떻게 하라? 무시하라. 무시하라. 무시하라.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그 다음 팁입니다. 피터가 이제 농구에서 슛을 했어. 이건 수업에 참여한 거죠.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in the we're all so restless. 야, 애들이 우리가 피터가 잘 못하니까 그럴 때 막 피터가 시간 늘어지고 뭐 못하고 이럴 때 자기들이 차만 좋냐 얘기하네요? 이쁜 것들. 기다려줘라. 그리고 그 아이가 잘하든 못했든 어떻게 해줘라? 칭찬해줘라. 바람직한 행동을 하실 때. 누가? 선생님이 칭찬하는 게 누가? 친구들이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차분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ADHD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얘네들도 실은 한 2, 3학년 땐 그랬다는 거죠. 4학년쯤 되면서 이름하여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다니까. 인간의 눈. 예를 들어봅니다. 어머니들 실제로. 얘는 얼리 2, 3학년 때, 여름에 이제 길 가다가 장마철에 웅뎅이가 무릉뎅이 있어. 초등학교 3학년 이하애들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지? 그게 재밌어. 튀긴 이게 뭐 옷이 적든 말든. 다 그래. 그런데 4학년 때쯤 되면 드디어 전두엽이 생기면서 이것이 가져오는 불편함을 이해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피터는 아직 이게 잘 됐어. 얘는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점점 더 애를 멀리하게 돼. 그러니까 얘는 저 새끼들이 왜 갑자기 나를 멀리하지? 얘가 확 치고 피터의 저 모든 동료성이 뭐예요? 상처받은 자존감. 분명히 작년까지 나하고 똑같이 행동했거든. 근데 애들이 더 이상 나와 같이 안 하고 나를 멀리하니까 얘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으면서 화딱지가 나. 그게 이해가 돼. 근데 그런 애들이 전국의 교실에, 가 아니고 전 세계 교실에 몇 퍼센트? 6 내지 9%. 전 세계 교실에. 그러면 30명 잡으면 6%면 1.8. 그러니까 모든 반에 둘 내지 셋은 그런 애들이 있다. 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수업하실 때 컴퓨터 쓰시나요? 가능하면 쓰세요. 왜냐? 그 ADHD 1번 타자를 거기다 앉히십니다. 컴퓨터 조작하는데 앉히세요. 그러면 ADHD 아이들은 대체로 그 우울감 해소를 위해서 게임에 목을 매달아요. 우울증하고 게임 중독을 같이 달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마우스에 손을 꽂는 그 순간 어떻게 돼? 마음이 편해.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 수업의 컨트롤을 위해서라도 그 아이에게 그 역할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넘버원 1번 타자를 저기다 주시고 이 견과류를 직접 고맙게 주셨는데 이런 건 비싸고 제일 싼 게 이겁니다. 건반. 비싼 것. 아직 강사비도 뭐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비싼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뭐 대형 마트에 가면 포대에 팔어. 포대에 사서 그만큼씩 비닐 그 지퍼백에다가 발라줘서 애들에게 이거 두 개씩 주시면 돼. 하나 주면 정 떨어져. 두 개씩 주시고 그 아이 있잖아요. 이 피터. 피터는 굉장히 그 멀티그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짓을 해. 산만한 애들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뜻밖의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럼 그때마다 한 개씩. 그때마다 한 개씩. 말을 못하게. 이거 먹다 보면 다 한참 씹어 먹어요. 1분 이내에 먹기 힘들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죠? 꿀팁이야, 꿀팁.
그리고 이게 음식이 저희 집은 남는 음식이 없어. 다 가지고 가. 수업 때 별의별 걸 다 상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집에 안 먹는 거 있잖아.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가셔. 상품으로 쓰셔. 근데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가 거의 없어요. 보상으로 이렇게 쓰시면 좀 나쁘죠. 그리고 더 희한한 거는 학교 교문의 위력이야. 이런 것도 교문을 지나면 맛있어. 어, 애들이 그래요. 집에서 안 먹어요, 선생님. 또 보리건빵의 장점 또 한 가지. 어떤 애가 그랬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거 검색해봤더니요. 우리 집 개 사료보다 비싸요. 근데 사실일 것 같아요. 두 개씩 줘도 다만 이제 목이 말라요. 그런 단점이 있어. 그래서 애들이 이걸 대게 먹으면 물을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도 떠갖고 들어가. 통에다가 조금 먹어. 남녀 유별하니까 남자 거 여자 거 병나발 불어라. 그럼 또 안 나간대. 이게 애들이 걔는 수업만 시작하면 물 먹으러 간다 그런다. 그러실 필요 없어. 그런 일로 아예 싸울 여지를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목말로 마셔. 남녀 유별. 여성용 남성용 이름 듣지 뭐. 두 달이 지났네요. 중대한 대목이야. By the second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Peter, I don't like that. No. 여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너희가 이 아이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너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더군다나 공감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 친구가 어떻게 느낀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훈련을 시켜주는데 그게 바로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아이메시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들께서도 가셔서 아이메시지를 끊임없이 구사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나와야 돼요. 네가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난 이렇게?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하다 왜냐면 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그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에요. 소리 지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효과적입니다. 소리를 질러 선생님께서 흥분해서 소리를 팍 질러버리는 그 순간 애들은 아싸 대박 수업이 날아갈 것 같은 일이다. 그렇게 된다. 네가 뭐마. 그 연습을 위해서 당신이 그러니 연습해보는 거예요. 남편이 못난 행동했을 때 남편이 화내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마네 왜냐면 요때 이제 형용사가 매혹적인 형용사 몇 개를 갖고 계시면 잘 들어요. 남편한테. 우리 집사람은 당혹스럽다는 말을 잘 써요. 아, 당신 그렇게 말하니까 좀 당혹스럽네? 이러면, 헐. 당혹스러워? 그게 어떤 감정일까? 헷갈리죠? 네, 그런 형용사가요. 마무리합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제대로 화내세요. 제대로 화내는 기술. 회도를 화를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몰라. 며느리가 속 썩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지금껏 어머니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 집사람이 참 고통스러운 거 삶이.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집사람도 어머니한테 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아침도 이제 아침밥 먹는데 뭐라고 하니 또 그러신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이번에 제가 좀 노력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밥 먹다가 갑자기
긴장이 된 거야. 긴장이 된 거야. 옆으로 눈치를 봤지. 나이 들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되냐. 나 평생 눈치 안 보고 살았거든. 근데 고부랑 같이 되면 양쪽을 다 쳐다봐야 돼요. 잘못하면 슉. 그때 어머니 눈이 좀 눈이 커져. 어이, 저것이 대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다시 고개를 약간 숙이시더니 식사를 하셔. 한 1분 지났을까? 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게 뭐야? 아, 그랬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걸 어머니가 깨달으시고. 신비의 알메시지라는 게 신비스러워.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걸 자주 집에서 애들하고 쓰면 이게 또 전염이 돼서 애들한테. 그래서 큰애가 작은애한테 싸움이 벌어지자 큰애가 작은애가 막 찡찡거리면 네가 그러니까 성화가 좀 당황스럽다 야 뭐 속상하다 야 내가 뭐 냉장고에 음식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이 평화적인 말을 하기 시작해. 굉장히 좋죠. 어머니로 그럼 마무리할까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제일 기억에 장렬해. 전화에다 대고 아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까 좀 속상하네요. 해봐라. 제대로 화내자.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강한 남자, 얌전한 여자 이거는 반려견에게 돌려주죠. 반려견에게. Good girl, good boy.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표현하면 살도.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 갈등들이 전부 제때 화를 표현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거죠. 그 억누르기 어느 날 우울이란 말이 기막힙니다. 영어로 depression, press down, 눌려주려고 그래요. 이건 어느 순간에 폭발해. 우리 사회가 뭔가 자꾸 눌려있어, 느낌이. 제때제때 화내고 살자.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마무리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그런데도 교실에서 내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속상하다. 그래도 나도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 내가 진짜 어른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그 아이에게 말하는 건 그 주변의 아이들이 동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다. 아이 메시지.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아파서 싫어. 애들이 의식적으로 이제 피터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인 즉슨 학교에 나와서도 이렇게 뭐 준비 단비해놨는데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채 그 가장 열악한 환경도 예측을 해야 돼. 그냥 단투 준비해 가서 말로 때울 때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이후에 이제 피터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다려주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피터가 애가 애당초 피터가 원했던 게 뭡니까? 관심이었거든. 관심이 충족되잖아. 애가 행동이 급격하게 변해. 그래서 그 학년 말에 교장선생님한테 우등상을 받아요. 성적 우등이라기보다 이제 모범상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변한다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그러면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이렇게 인터넷이 무슨 인터넷인지 뭔지 상당히 느린데 같이 불러볼게요. 아, 음성 변조기 앱을 일단 설치하시고 직접 녹음하셔요. 듣기만,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듣기만 하면 금방 다 까먹어. 본인이 직접 해야 돼. 얘들아, 음성 변조기 앱 깔아라. 음성 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아, 그랬어요? 누르고 녹음하세요. 녹음 시작을 누르고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유불감 하나 둘 셋 넷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척이다 이렇게 모션을 하시면 더 빨리 이해해주세요. 네. 이렇게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얼굴간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생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엄지척이다. 성공하셨어. 네, 음성 변조기. 자,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 숙제예요, 숙제.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공격하기, 본인을 간 낯선 행동.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가 교실에서 수업할 때 쓰실 수 있는 OX를 드리겠습니다. 저장해서 다 실행하고 저장해서 아 번호 저장하지 말고 휴대폰에 카톡에서 맨 왼쪽 친구를 누르시고 친구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친구 흉상이 나와요. 왼쪽에 친구를 누르면 오른쪽 친구 흉상이 나와. 거기에서 그걸 누르고 제 아이디 명함에 드린 거 명함 아 네 드릴게요. ICTSONG를 누르고 애들하고 같이 심하게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반 애들하고 같이 이 노래를 부르시고 하시면 저희가 보내신 분 명함 주세요. 네, 명함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삼성객들, 오일삼성객들과 저장하셨어요? 다람쥐가 됐어요.